9월 19일 어정이의 15분 맘대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처럼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김현정의 뉴스쇼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1부에서 그 포인트 뉴스 김정은 기자랑 같이 했고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단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개최하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저희가 16강이 다 좌절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끝날 때까지는 늘 희망을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는 그 중앙당 해체 관련해가지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제 쇄신안을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분란이 커졌죠. 그래서 한국당 한성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행간에서는 이제 유권자 조롱하는 낙선 인사가 이제 화제의 플래카드에서 두 개가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2부에 이제 인터뷰에서는 김환 축구 해설위원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스웨덴도 못했는데 한국은 더 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셜 뉴스닥에서는 선거 민심과 정계 개편에서 허성무 지금 창원시장 당선자 올 당선자와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미투 이후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님이 나오셔서 미투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1부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해서 그 무소속의 양재열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한 거랑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또그 남북 통일 농구 경기에 대해서 같은 그런 오늘 알아야 할 뉴스로 뽑으면서 얘기 같이 해줬고요.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에서도 이 우리 그 아, 김현정의 뉴스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스웨덴전 아쉬운 패배, 이변의 가능성이 있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최영수 전 축구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6.3 지방선거 참패 이유, 그리고 쇄신을 어떻게 할 건지 정준길 전 대변인, 그러니까 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전 대변인을 모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원정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의 원정우 대표가 나와서 그 월드컵 첫 비디오 판독 도입 그 판정 논란에 관해서 이제 VAR 그 VR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공장 고객 센터 불만투수 그리고 인터뷰 제3공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교민들이 의회를 움직여야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성 상임이사 어제도 모셨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 그 교민들의 그런 상황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그 여론 그러니까 미국 여론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여론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쨌든 네.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 관련해서 이제 최용수 전 축구 감독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이제 뉴스 공장에서는 최초로 이제 2부 메인으로 축구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이 워낙 얘기를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FC 서울 감독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경기에 지면은
낭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판 탓을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어저께.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뭐 생각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편파성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축구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보기에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경기의 흐름을 좀 끊는 불필요한 파울을 자꾸 상대 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상했다고, 그리고 본인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자기도 전문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이 느낀 게 그냥 단순히 축구를 몰라서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어쨌든 선수 출신인 감독님이 보셔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굳이 경기를 끊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이제 그 리듬을, 이제 원래 경기라는 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수비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흐름을 타는데, 그 흐름을 자꾸 끊는 그런 게 있었다. 몇 차례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스웨덴, 멕시코, 독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세 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에 우리가 1승의 제물로 삼아야 될지 하면은, 사실은 스웨덴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다고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경기를 봐도 이 팀은 못 이길 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어저께 경기가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공격적으로 공격에 힘을 가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감독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지시가 들어갔겠지만 선수들의 구성 그리고 시스템의 잦은 변화들이 이렇게 선수들에게는 뭔가 낯선 포지션에서 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다른 포지션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힘들고, 최대한 내가 120%를 끌어내야 되고 200%, 그러니까 120%를 끌어내서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약간 머뭇머뭇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평가들을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김어준 공장장은 이제 남은 경기, 멕시코와 이제 독일 경기가 있는데, 멕시코가 독일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남은 경기가 멕시코랑 독일인데, 어쨌든 멕시코와 독일이 먼저 경기를 했고, 경기를 사실은 사람들은 독일이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멕시코가 이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최용수 감독은 독일과 멕시코전 경기를 보면서 너무 흥미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독일이 한두골 정도로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 정말 멕시코 선수들이, 아, 축구는 정말 저렇게 하는 거다, 정말 투사의 그런 어떤 자세로 선수들이 정말로 전체가 똑같이 압박을 하고 한 발짝 더 뛰고 거칠게, 또 영리한 그 지능적인 플레이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무 멕시코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이제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용수 감독님은 그래도 멕시코가 또 똑같이 독일과 같은 그런 경기력을 우리랑 할때 보여줄 수 있겠냐 하시면서, 축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그들을 늪속에 빠뜨린다면은, 그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쪽 친구들을 좀 흥분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어떻게 흥분시키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드를 받지 않을 만큼 거칠게 이제 한다든지 본인들이 할수 없는 걸 조금 차단하면은 어쨌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경기에 대해서 그런 진단을 해주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하고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독일은 세계적인 팀이고요. 우승권에 접근해 있는 팀이지만 지금 요번에 있었던 멕시코전 경기 그리고 요즘에 했던 이렇게 최근에 평가전을 보면은 약간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상대팀한테 이제 간파를 당한 것 같다고 감독도 12년이 됐나 봐요. 대단한데 감독도 12년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멕시코전 할 때도 몇몇 선수들 빼고는 거의 변화가 없이 경기를 치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판 상황에서 그들의 기량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그들의 룰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전투적으로 그런 자세에 임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김어준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들 힘 빠질까봐 독한 소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월드컵 끝나고 다시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터뷰는 다음은 이제 뉴스공장 4부에서 인터뷰한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 시민 참여센터의 그 김동석 상임이사님이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오셔서 이제 오늘은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교민들이 어떻게 이제 의회를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협정을 맺거나 하려면은 의회를 통과해야 된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그 평화협정 체결을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의회는 여전히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거를 어떻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번에 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다 이제 선거를 하게 됐어요. 선거를 하게 됐는데 하원 의원은 어쨌든 전체 다 선거를 하고요. 상원 의원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공화당이 51이고 민주당이 49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화협정이 되려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협약이 되려면 그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결정 족수가 67명이 돼야 된대요. 67명이나 70명 정도 봐야 하는데, 60명 이상이 되려면은, 어쨌든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공화당으로 16명이 더 넘어가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굉장히 트럼프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꼴 보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은퇴 선언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평화협정안을. 근데, 어쨌든 막막하네요. 김종석 상임이사가 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교민들의 그런 노력으로 평화협정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유리한 게 바닥 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의적으로 평화협정에 관련해가지고 한 여론조사의 70% 이상이 미국이 이것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다고 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의원들을 움직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시 뭐냐 하면 되게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것은 이제 백악관이 하면 백악관의 의회랑 같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의회 지도부하고 교감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의 특징은 지도부하고 다 교감을 하지 않아요. 의회를 다 바꿔야 한대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제 지금 독단적으로 하는 일 되게 많대요. 그리고 백악관이 의회를 설득하는 데는 어쨌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안 할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쾌쾌묵은 의회가 나를 방해한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이걸 이제 시민사회에 보이려는 전략이 트럼프에게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전략가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문제에 있어서 김동석 이사님과 시민참여센터가 이제 이긴 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번에도 평화협정의 문제들을 풀어갈 거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김어준이.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통적으로 이건 초당적 외교 정책인데 평화의 문제이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 주류가 평화를 부르짖었었고 다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미워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지만 연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을 일찍 직접 우리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데 그게 그 사람한테 이거 해달라고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돈을 내는 적극적 유권자가 있는 곳에 이 의원들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가 있을 때, 돈을 가진 유권자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당 500불 정도 되는데 한 그룹이 5,000불 이상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대요. 5,000불이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정도면은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이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한 15~15개의 지역에 미국도 지금 의원들이 대도시 지역구가 되게 센데 한인들이 다 대도시에 살고 있고 또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의원을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 전략대로 되면 중요한 건 한인 커뮤니티,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 한인 사회에서 그 시민들의 힘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그 의원들에게 평화협정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76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67에서
70석 가까이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김동임 상임이사와 이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제 뉴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항상 이야기할 때 이래요.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뉴스쇼 증권시장의 뉴스닥.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스페셜, 어떤 스페셜이냐? 이번 이제 선거 당선자 한 분, 그리고 낙선자 한 분을 모시고 지방선거를 총평을 해보려는 의도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두 분을 오실까 좀 망설였었나 봐요. 근데 한 분은 원래 뉴스닥에서 계속 활동하셨었던 그 허성무 그 소장님, 지금은 창원시장 당선인, 그리고 이제 노원 구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아쉽게 낙방한 이준석 위원장님이에요. 그분들을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낙방한 이준석 위원장님과 또 당선한 허성무 당선인을 만난 거죠. 김현정 앵커가 물어봤어요.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또 싹쓸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왜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냐고 이준석 위원장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준석 위원장님이 분석 많이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른미래당의 실패와 이제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실패라는 것은 다들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거 기간 내내 이합 집산에 대한 원심력이 발동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강했고 그게 공천 갈등으로 나타나고 또 중간에 이념 분쟁 같은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준석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극복이 이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바른미래당의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이념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좀 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현정 앵커가 그러면 극복이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갈라서야 한다는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갈라서든지 아니면 한쪽이 압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될 텐데,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존재가 불투명한 정당이 된다고 하면서 어쨌든 정치개혁의 이슈거나 세대교체 이슈를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하지만 계속 바른미래당에게 대중 물어본대요.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떨 때는 이런 답을 요구하고 또 다른 답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그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었다고 아는 것 같다고 본인의 정당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는 허정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허정무 소장님, 그러니까 창원시장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바람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대결과 갈등의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지금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거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북풍이 거대하게 몰려오면은 그 앞에서 다 쓰러졌듯이, 평화의 바람이 불면은 그게 이제 국민들의 거대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거를 거스르기는, 그러니까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허성무 그 단선인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이제 잘 다녀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다녀보니까 팬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님은, 저도 이제 정치를 경험하면서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볼까 했던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경험 자체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하게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 고민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젊은 사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취자분들이 항상 조언해주시는 거잘 새겨 듣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김현정 앵커는 힘내시고 잘하시고 따가운 순소리도 잘 새겨 들으시라고 이준석 위원장께 말했고요. 허성무 이제 그 당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저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정치인들은 정말 시대의 정신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시대의 정신이 뭔것 같냐,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뭔것 같냐, 지금은 평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이 어떤 건지 우리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기에도, 정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현재 시대에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남북한이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허성무 당선인께서도 평화의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거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가능하게 하려는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의지 열정, 다 의지 열정이네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실천적 행동 이런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정말 이 나라에 평화 올 거고, 또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의 정말 우리 현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 방송 봐주시는, 네. 천천히 설명 잘해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지 참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열심히 했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